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. 장승주 변호사 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요즘 양진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뜨거운 어떤 논란의 이름인데요. 엽기 행각,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. 네네. 일단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, 어떤 혐의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. 제가 살펴봤는데요. 네. 현재까지 폭행, 특수폭행, 상해, 모욕, 명예훼손, 강요, 동물보호법 위반, 음란물 방치 등의 혐의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네. 그 폭행 동영상을 보면 먼저 가장 큰 게 이제 폭행과 상해, 네, 그 부분인데요. 그건 어떻습니까? 일단 폭행죄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, 양 회장이 직원을 때리는 장면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. 보통 이제 폭행죄가 되려면 전치 2주, 3주, 네,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? 그 폭행죄가 되기 위해서는, 네, 뭐 전치 2주, 3주 같은 진단서는 필요가 없고요.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, 그리고 실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먹을 휘두른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특수폭행죄는 뭡니까? 특수폭행죄는 뭐가 적용이 다른가요? 네, 그 특수폭행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폭행에 더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양 회장의 폭행을 할 당시에 주변에 직원 한두 명이 있었는데, 이게 이제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특수폭행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은 과연 이 직원 한두 명이 다중의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. 동영상 보면은 그 양 회장 말고 다른 직원들은 그냥 뭐 말리려고, 네,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, 네네,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건 좀 논란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. 네네. 특수폭행죄는. 자,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 어디 외딴 그 바닷가 마을에서 은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일종의, 네,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. 그거를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, 네,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해죄랑 연관이 되는 거죠. 상해. 네네. 예. 네. 그 우리 판례는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피해자 강 씨가 이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다면은 상해죄나 또는 폭행 치상죄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상해, 폭행 말고 또 있죠? 뭐가 있습니까? 네, 그 양 회장 지시로 이 폭행 영상이 촬영됐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념품 소장용으로 촬영을 해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,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떤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,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폭행이나 상해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이고, 네네, 그 초상권 침해다. 왜냐하면, 네네, 내가 동의하지 않는, 네, 영상을 찍었고 게다가 맞은 거를 찍었기 때문에, 네, 그거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, 네, 더 나을 수도 있다. 네,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, 또 다른 장면 있죠. 워크숍에서 일본도로 뭐 닭을 주시라고, 닭을 죽이라고, 네, 지시도 하고 석궁으로 막 쏘게도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이건 일종의 강요죄에, 네, 해당될 수도 있다는, 네, 얘기가 나와요. 예. 네, 네. 일단 이 강요죄가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요. 그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자, 이러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생닭을 죽이라는 일, 이 자체가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런데, 네, 문제가 그 수단으로 과연 양 회장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. 실제 이 평소 그 양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한테는 그 회사 내에서 강력한 응징이 이뤄졌다,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, 그렇게 볼 때 회장과 직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강요죄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 있군요. 네네. 그런데 자, 그, 네, 앞선 그 폭행 장면을 보면은
그 양회장의 폭행에 의해서 그 피해자 강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는 것도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 그 앞서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릎 꿇기 이거는 강요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현직이냐 전직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논란이 좀 계속 되겠네요. 네네. 자, 또 다른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죠. 동물보호 단체가 고발을 했어요, 양회장을. 네. 그 동물권 단체 케어가 이제 양회장을 고발했는데 그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.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,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지난 밤 사이에 이제 그 양진호 회장이 그 사과를 했어요, 온라인에 SNS로.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자, 이번 사과와 오전의 압수수색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? 일단 이 사과는 향후 재판을 할 때 그 양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과했다는 게 재판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좀 그 정상 참작 좀 봐준다, 봐줄 수는 있다. 뭐 그런 얘기죠. 네. 하지만 보통 재판을 하면은 많은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거나 사과를 하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 양 회장의 증거 인멸 정황이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압수수색이 첫 단계잖아요. 사법 처리를 향한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어떤 선고까지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선고를 하는지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지금까지 장승주 변호사 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